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버블리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노래를 배우면 꼭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복식 호흡입니다. 아, 선생님, 복식 호흡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복식 호흡은 아랫배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윗배로 하는 거예요? 꽉 힘줘서 하는 건가요? 그리고 노래할 때 대체 언제 복식 호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질문들을 되게 많이 주시거든요. 그에 대해 제가 정확하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시죠. 구독하시죠. 안한거다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질문은 뭔가요? 바로, 복식 호흡은 그럼 뭔가요? 가 되는 거예요. 자, 복식 호흡이란 복부를 이용하는 호흡으로 숨을 들어 마실 때, 배로 내밀면서 코로 천천히 들어 마셨다가, 입으로 뱉는 것입니다. 복부를 이용하는 호흡이라고 했는데, 그럼 복부, 어느 복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아주 몸 상태가 편안할 때 있죠. 진짜 그냥 대자로 여러분들이 누워 있을 때 있죠. 그때가 여러분들이 몸 자체가 제일 편안할 때인데요. 그러면 편안할 때 숨을 들어 마시면 자연스레 아랫배가 팽창됩니다. 누워 있을 때 여러분 배를 막 들어 마셔야지, 내뱉어야지, 계산하지 않아도 이게 자연스레 올라왔다가 내려갔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보세요. 자, 근데 이게요, 왜 누워있을 때는 되는데 일어나 있을 때안 되는 거냐? 여러분들이 원래 흔히 우리가 숨을 쉬어보세요 라고 하면 앉아있을 때나 일어서 있을 때는 배로 하지 않고 흉식으로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요, 절대요. 모든 사람들이 아마 90%는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숨 쉬어보세요 하면 흉식으로 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걸 평생 흉식 호흡을 하고 있다가 노래할 땐 복식 호흡으로 해야 돼! 라고 하면은 잘안 돼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누워있을 때그배 움직이는, 편안하게 움직이는 복부, 그거를 기억하고 일어나 있을 때도 그 편안한 자세로 복식 호흡을 복부로 이용해 숨을 들어 마시고 내뱉어야 되는 거가 정확한 복식 호흡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일어서 있으면요, 복식 호흡이 힘들고요. 그리고 복식 호흡 막 하려고 하면요, 숨이요. 저는 원래 흉식으로 쉬었을 땐 여기까지 꽉몸 안에 다차 들어가는 느낌이었는데, 복식 호흡으로 할 때는 약간 숨이 여기까지밖에 안 차는 것 같이 되게 답답한 느낌이 들어요. 약간 여기가 꽉 닫히는 느낌이 들어요. 이거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러는 건가요? 라고 물어봐 주실 거예요. 아주 정확합니다. 맞아요.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숨이 들어가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애초에 여러분들은 우리가 여기를 사용하고 있었거든, 흉식을. 여기를 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했을 때 여기가 열리면서 호흡이 여기까지 차는데, 이거를 호흡 자체를 아래까지 밑에서 하려고 하니까 여기가 되게 아픈 거야. 여기까지 안 올라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여기 있다 보니까 여기까지 올리는데, 호흡을 아래로 떨어뜨려서 호흡을 여기까지 올리려고 하니까 아픈 거야. 여기까지밖에 못 올리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호흡이 여기까지 짧게만 들어가지 않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어났을 때 앉아서 해도 돼요. 살짝, 정말 살짝 몸을 기울여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 정도는 아니지만 약간 요 정도. 그런 다음에 두 손을 이렇게 배에다가 이렇게 해볼게요. 봐봐요.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아무런 생각하지 마세요. 막 배가 팽창된다, 뭐 한다, 호흡이 들어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숨을 그냥 들어 마셔볼게요. 대신에 몸을 기울여 주신 상태에서. 그러면 아까 전에 이렇게 똑바로 서 있었을 때, 이거와 살짝 기울었을 때는 천지 차이에요. 그리고 호흡이 많이 들어가고, 부딪히는 부분도 많이 없어질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몸 안에 들어가는, 복식에 들어가는 호흡이라고 보시면 돼요. 막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냥 여러분들이 진짜 편한 상태의 호흡을 들어 마시는 게 복식 호흡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노래할 때 어떻게 쓰이는 건가요? 이 복식 호흡이 정확하게 노래 쓰이는 건가요? 노래할 때왜 복식 호흡이 굉장한 도움이 된다고 하는 걸까요? 그냥 막 흉성으로 해도 되지 않아요? 이걸 노래해도 되잖아요. 왜 근데 굳이 복식 호흡으로 노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왜 복식 호흡으로 발성을 연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바로 복식 호흡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주면 폐활량이 늘어나요. 아, 여기서 노래 폐활량 진짜 중요하잖아요. 왜 중요하죠? 호흡이 짧으신 분들 있죠?
노래하다 보면 아 선생님 저 호흡이 너무 짧아요 어떡하죠? 막 그리고 막 고음에서 막 질러줘야 되는데 호흡이 짧아서 고음이 안 돼요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폐활량을 늘리게 하는 복식호흡 연습법이 있어요. 그 연습법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살짝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죠? 자, 살짝 굽어주신 다음에 두 손을 배에다 얹고 숨을 들어 마십니다. 그럼 배가 그냥 저절로 많이 들어가고 부대끼는 게 없어질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3초에서 5초 정도를 참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카운트 할 수 있죠? 하나, 둘, 셋. 입으로 말할 수 없어요. 그건 소호흡을 뱉는 거니까 여러분들 생각으로. 한 다음에 한번 쭉 뱉어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숨을 들어마신 다음에 3초, 5초를 참고 그런 다음에 이 치아 사이로 조금씩 끊어서 뱉어주시는 거예요. 자, 제가 해볼게요. 이렇게 숨을 들어마신 후에 3초, 5초 참고 이 소리 일정하게 아까 전에 그냥 우리가 후 뱉었다면 지금은 일정하게 소리를 최대한 길게 30초, 초반에 30초, 그 다음에 40초, 그 다음에 1분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주잖아요. 제가 진짜 많이 가르쳐봐서 이 복식호흡을 많이 가르쳐봐서 하는데요. 진짜 늘어요. 폐활량이 진짜 확연히 아 내가 진짜 호흡이 길어졌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진짜 느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 플러스 호흡의 안정감을 찾았다고 직접적으로 몸으로 느끼실 수가 있어요. 아 그럼 선생님 오케이 자 오케이 그러면 나 호흡이 둥둥 뜨고 호흡이 짧아서 이걸 한다고 해요 발성적으로. 근데 저는 호흡이 골라요. 노래에 복식호흡이 어찌 쓰이는지 알려달라고요. 노래할 때 복식호흡이 쓰이는 거 맞아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여러분들도 되게 처음 접해보셨을 거예요. 가수분들도 보면 영상으로 이렇게 접하잖아요. 그러면은 배가 움직일 때도 있지만 가슴이 되게 많이 들려 있으면서 노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하, 예, 예, 예 이렇게 약간 가슴이 올라갔다 떨어지는 걸 우선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니까 이게 노래가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면 100%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복식호흡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생각 안 하고 부를 때도 많고요. 노래를 할 때 아 지금 호흡을 많이 배로 집어넣어가지고 복식호흡으로 뱉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노래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봐 노래를 평가받을 때 호흡이 좀 안 좋네요 호흡이 짧네요 라고 이야기는 들어도 뭔가 복식호흡이 안 좋다라고 얘기는 듣지 않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복식호흡은 진짜 발성의 정석 오페라 할 때 있죠. 자기 그리고 플러스 자기 발성이 좀 잘 안 되고 틀어졌거나 아니면 노래하기 전에 목 풀 때. 그래서 모든 가수분들도 연습을 하지만 노래에 있어서 막 복식호흡을 생각하면서 특히 가요. 막 복식호흡을 생각하면서 노래를 하지 않아요. 이 복식호흡은 아니어도 가요나 뭐 예를 들어서 뮤지컬이나 복식호흡이랑 비슷한 거를 하나 쓰긴 해요. 뭘까요? 횡격막 어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횡격막 어택이 뭐냐면 아까 우리가 복식호흡 할 때요 들어마신 후에 뭐 3초 5초 참고 숨은 치아 사이로 조금씩 끊어서 내뱉으라고 했잖아요. 이게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호흡이 짧아지면서 저절로 배에다가 힘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힘이 딱 들어가면서 계속 이게 배라고 생각하면 이러면서 약간 힘을 짜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횡격막 어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배가 팽창되어 있는 상태에서 호흡이 빠지면서도 배에다가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뭐냐면 배가 팽창되어 있는 상태에서 숨을 뱉으라고 하면 배가 저절로 이렇게 돼 있던 배가 쑥 하고 꺼져요. 빨리 꺼져요. 기초가 이제 막 배우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제 보컬 선생님들이 이걸 최대한 팽창시킨 상태에서 이 힘으로 뱉으라고 하는 건데 사실상 정확한 거는요 이 속 근육 있죠. 속 근육이 이렇게 힘을 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배를
끌어내라고 하는데 배를 또 앞으로 밀진 말라. 관략근 있잖아요. 배다 힘을 주면요. 저절로 관략근까지 힘이 주게 되어 있어요. 진짜 이렇게 이렇게 배다 힘을 줘보세요. 그러면요. 저절로 여러분들 말 안 해도 알죠? 관략근이 이렇게 이렇게 돼요. 왜냐면 그게 어쩔 수 없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야. 왜냐면 우린 아랫배를 최대한 써야 되는 거거든. 윗배보다는. 관략근을 신경 쓰고 배에다 아랫배에다가 힘을 주시는 거예요. 관략근에 아 관략근에 힘을 같이 줘야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시고 횡격마 어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다 보면 아랫배를 이렇게 주다 보면 저절로 관략근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하다 보면 방귀가 나올 수도 있고 이걸 하다 보면 큰 거를 싸고 싶은 건 당연해요. 이거는 장 운동에도 굉장히 좋답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고음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노래 많이 하시잖아요. 뒤로 가면 좀 힘들어요, 여러분. 차라리 숙이는 게 나아요. 숙인 상태에서 이제 고음이 온다 이러면 순간 숨을 들어 마시긴 해야 될 거 아니야. 해서 배를 팽창 시킨 다음에 내가 아까 말했듯이 관략근에 살짝 힘을 주면 저절로 그 속근육이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면서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요. 버블디아의 정말 기초된 발성법 복식호흡을 한번 배워보았는데요. 다음번에 이걸 여러분들 한번 댓글로 달아주세요. 진짜 지금 하고 계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저희는 그 다음 또 기초적인 발성법으로 찾아올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 버블디아였습니다.